자, 그래서 시네리 읽기여서 안녕 시작하겠습니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 그렇죠. 나는 누구니? 내가 누구게? 말이죠. 그 그거 뭐 그 뭐죠? 뭐 그 스무고개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마음속에 뭐 생각해놨으니까 맞춰봐라. 살았어, 죽었어, 뭐 이런 거 할 게 많지. 잠깐만요. 자, 지금은 읽기 연습용 끊어읽기 표시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용 끊어읽기 표시로 바꿀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자, 끊어읽기는 전부 다 약간 이렇게 묻는 문장이 아니거나 조금 특별한 문장이야. 이런 것들은 그게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가다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 그랬죠? 서희는 들어봤어? 이런 표시하는 거? 이 표시? 자, 이 표시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표시하는 건데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는 표시야.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자, 뭔 소리냐?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은 handsome student 이렇게 하면 돼.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아 순서가. 오케이?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 그 방 안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얘가 하는 역할이냐 얘가 하는 역할이냐 똑같이 어떤 시야. 어떤 학생? 잘생긴 학생. 어떤 학생? 방 안에 있는 학생. 근데 이건 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아. 근데 얘는 그 방 안에 있는이 뭐예요? 인도룸이죠.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영어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표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얘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가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Who am I 했고 계속해서 읽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나에 대하여.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이런 뜻이야. 그래서 lots of도 이 뜻으로써 얘도 어떤 시야. 근데 얘는 앞에서 꾸며줘요.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얘도 근데 어떤 시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한도 이야기들을 꾸며주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뭐라고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그렇죠.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의 뜻은 누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중에 여기 누가 많은 박씨들이 뭐한다 산다죠. 누가 다야.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얘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they live with you야? Where do they live with you?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ith you. 됐습니까? Day로 바꾸지 말고 해보세요. Where do with you. 됐습니까?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살고 있니?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질문하는 방법 가르쳐 주겠어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야, 이상해졌네. 그러면 무엇이 너와 함께, 여기 너와 함께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또 너의 차가운 성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do... 자,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자꾸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다?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어 동사라고 그래, 주어 동사. 이런 말도 들어봤죠? 자, 지금 뭐가 궁금한 경우냐? 주어가 궁금한 경우야. 주어가 궁금하면, 자,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녀석이 맨날 주어를 타넘어갔었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주어를 타넘고 가죠. 그쵸?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타넘고 갈 수가 없어. 얘가 묻는 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안 바뀌고, 다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 얘를 하나로 취급한다, 여러 신고로 취급한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생각해. 그래서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어? 그래서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니?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ives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Okay.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Okay. 무엇이 너와 함께 너의 차가운 성에 살고 있니?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읽고 I'm never sleepy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는 밤에. 그니까 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확인했을 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라고 묻고 싶다면
누가? 내가. 다 절대 존립지 연타.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근데 여기에 you가 나올 예정이죠. 그러면 when? Never sleep.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넌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ing? 뭐라고요? When are you never sleeping? 라고 물어봤더니? I never sleep at night. 그렇지. When are you never sleepy? I'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자, sleep하고 sleepy는 엄격하게 C가 완전 달라. sleep하고 sleepy 구분하세요. I sleep. Ok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의 뜻은? 낮 동안. 그렇죠. 나는 잔다. 커다란 박스에서. 그렇죠. 커다란 박스 안에서 잠을 잔다.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지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라 했어. 영어 문장의 원칙은 누가다가 대답해 있는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너는 낮 동안 어디서 잠을 자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When은 언젠데요? Where? Where? The day. 자, 이렇게 물으면 틀렸어요. 자, 다시 누가 나는 뭐 한다 잔다. 누가 나는 뭐 한다 잔다. 이게 누가 다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그 중에서 I니까 두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잔다 I sleep. 그러면 너는 자니? 당연히 do you sleep이 돼야죠. 됐습니까? 자, 중1 때 하는 거 별거 없어. are you 라고 물어야 되는지 do you 라고 물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낮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자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뭐라고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이 뜻은?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다. 흙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흙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흙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됐습니까?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그 상자 앞만 길어봤자 It. It이죠. 됐습니까? 그것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됐습니까? Filled는 채워진 이란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아까 did라고 했었죠. did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그것은 채워져 있니?
film? It is film? Is it film?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fox with it? 뭐라고요? What is the fox with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ox is with it.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의 뜻은? 나는 볼 수 없다. 나의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곳의 의미를 얘기했죠.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또는 거울 속에 있는 어떤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I can't see. 누구를?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잠깐만요. 중학생인 거는. 오케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구? 누구죠, 누구? 됐습니까? 누구?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can't you? 그렇지. 이번엔 양념 시죠,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했더니 대답이 I can't see I can't see 됐습니까? 어떤 식 길어진 거 한국 사람들한테 대단히 어색해. 됐습니까? 이 녀석을 먼저 말해. 그래서 선생님 그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꾸. 됐습니까?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아주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eally hate girly. 그렇죠. I really hate girly. 이게 뜻은? 아, 그러면 뻔하죠. 이거 물어볼 것 같죠. 좋습니까? 아이고야. 오케이, 마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What? What? hate의 뜻이 뭐예요? 싫어하다 하다시죠. 이 안에 지금 두수로 숨어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의 뜻은 그렇죠. 영어스럽게 쓰자. 매우 맛있어 보인다. 나에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어 보여.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대답 들을 거야. 이 대답. 아까 가르쳐줬어. 자, 여기다가 누가 다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누가 다. 사실 얘가 다르고. 됐습니까? 근데 얘를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라 그런다 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 주어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좀 달라진다 그랬어. 다른 묻는 말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질문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이 됐어. 원래 이 속에도 했던 주가 얘를 타놓고 가는 게 정상인데 못 타놓어. 왜? 여기 what이기 때문에요. 여섯 가지 질문은 묻는 문장에서 대장이야. 제일 앞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얘는 지금 뭐인 걸로 생각한다? he, she, it.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개인 걸로 생각한다? 한 개.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너한테 엄청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라고요? What's 누가 니? 보다 보이다. 그런데 더즈 들어가야 되니까 what looks very delicious. 여기 그대로 있어.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라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됐습니까? People's next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 더 day인데 더즈가 들어있습니까? 두가 들어있죠. 만약에 더즈가 들어가면 모습이 이렇게 될 텐데요. 됐습니까? They look very good. 그것들이 매우 맛있어 보여.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여기 보면 S가 막 많이 붙어 있다. 그치. 이거는 여러 개란 뜻에 안만 길어보자 They 하려고 붙인 거고요. 이거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전치구 S.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다음은 해설이 되는 거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희 올까? 네. 서희는 통문장이지?